알고는 있지만 왜 투어였는지 F랑 H를 특별히 선택하시는 이유가 어떤 부분인가요?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. 한국에 머물 순 없다. 전 세계인의 발음이 똑같은 부하. 뭔가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쭉 뻗어나가는 느낌. 푸하 이렇게 나가는 거.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기보다는 친구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. 그쪽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제 프렌즈를 붙여서 그래서 투어 프렌즈. 우리는 뭔가 우리가 즐겁게 일하는 게 중요하다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아요. 맞지?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웃긴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웃는 게 더 좋은 거지. 맞지?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.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목숨 걸고 깝쳐야 된다. 그치. 실망감을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. 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고, 그리고 웃기는 거는 자신 있다라는 것도 있었어요. 건축을 웃기게 하고 있지 않아요.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. 인테리어로 안 보는 것도 있어요. 그치? 그런 건 확실히 있어요. 건축이랑 인테리어랑 경계를 안 두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딱 그 공간을 생각하는 거고, 그리고 그때 뭔가 우리 예를 들어 먹는 세자매, 아 여기는 진짜 뭔가 이렇게 다 덮어서 이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가 아니라 정말 그 어디에나 있을 법한 골목길에 한 켠에 웬만한 스탠드가 있으면은 이것보다 더할 나위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끝내야 돼. 그거에 대해서 흉내내고 끝내거나는 것도 안 되고,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진정성 있게 해내야 됩니다. 그래서 바닥이 이렇게 합판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. 네. 뭔가 이렇게 과제를 하면서 아,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? 왜 나는 이거 정도밖에 못 하는 걸까? 내가 과연 나가서 독립해서 진짜 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프로세스를 가지고 일을 해오기보다는 누가 방금 꼈지? 야, 이렇게 하네? 상황이 아니네. 난 안 왔어. 그럼 이쪽 아니야? 저쪽인데 내가 보기엔 저쪽인데. 이거는 해봐. 저도 안 돼.